일단은 이 영화 자체가 또 이영호 씨 그 노래하기 삽입 때문에 워낙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. 그 곡을 마지막에 삽입 찍히신 이유를 조금 궁금하고요. 그 선생님을 또 이영호 씨의 팬이라고도 밝히셨는데 또 그 곡이 선생님들 출연하신 작품에 나온 소감을 좀 듣고 싶습니다. 처음에 이영호 씨 곡을 쓰게 된 이유라고 질문하신 거죠. 네네. 네. 그, 저희 영화가, 보시다시피 이제 80대 배우분들이 나오는 80대의 삶을 다루는 이야기가 있으니까. 그래서 조금 저는 연출자로서는 영화 음악을 사용할 때 조금 아이러니를 주면 재밌겠다는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음악 감독님이 보사노바 풍에 전혀 좀 상상하지 못했던 음악을 제안해 줬을 때 저는 오히려 그게 되게 신선하게 와닿았거든요. 그래서 아, 그런 류의 음악을 많이 쓰는 거 좋겠다.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많이 썼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채워지지 않았어요. 그래서 그건 뭐냐면 이 영화의 마무리를 장식해 줄 뭔가 위로일 수도 있고 희망일 수도 있고 포근함일 수도 있고 이런 좀 복합적인 감정의 곡이 하나 필요한데 이 곡을 찾을 수가 없던 차에 제가 이제 제작진하고 우연히 강변을 이렇게 편집실을 가는데 아 아무래도 뭐 임용님의 곡이 해주면 정말 어울릴 텐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언감생신 조금 바라기도 힘든 환경이었고 마침 그 노래를 우리 제작진이 틀었나 라디오에서 나왔나 저는 모래알갱이를 몰랐어요. 이게 몇 달 전에 나왔던 곡인데 저희는 촬영하느라고 준비하고 촬영하느라고 미처 그 곡을 듣지 못하고 있던 차에 모래알갱이가 딱 나오는데 이 노래 너무 잘 어울리고 네, 이 노래를 꼭 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현실은 점점점 이렇게 돼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. 저희 제작진께서 되게 뭐 저를 포함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사실은 편지를 썼어요. 편지를 썼고 그거를 읽어보아주시고 제 영화 또 큰 힘이겠죠. 사실 나무님, 김용님, 박근영님이 출연하신다. 그리고 이런 이야기다. 그리고 아시다시피 또 우리 임영웅씨가 영웅씨가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정말 잘하시잖아요. 이런 마음들을 좀 알아주셨던 것 같아요. 제 짐작으로는. 그래서 뭐 사실 돈을 떠나서 오늘도 기사를 저도 봤습니다만 저희 음원 저작권을 그 따로 기부를 하셨거든요. 그동안 수익으로 하지 않고. 그래서 그런 마음이 정말로 느껴졌고요.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임영웅님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거를 지지해 주시는 용시대 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또 김영웅 배우님 워낙 또 팬이셔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팬 입장에서 얘기해서 계시나본데 저는 팬이었을 뿐이고 모래알갱이라는 노래를 저기 슬쩍 틀었어요. 근데 잔잔한 웃음 뭔가 뭐 내 마음에 쉬어가요, 내 가슴에 쉬어가요, 무슨 바람을 만든 작은 모래알갱이 뭐 이렇게 해서 잔잔하고 좋다고 해도 뭐 이런 걸 내가 기술적으로 모르니까 근데 우리 아마 음악감독이 아 이거 매칭시키면 좋겠다 했나봐요. 그래서 사실은 내가 좀 부탁을 해줬으면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. 근데 어려우니까 나한테 부탁은 안 하셨고 본인이 직접 이렇게 대시해서 잘 했는데 그래도 본인이 영화도 보고 허락을 하고 또 하나는 감독님이 슬쩍 얘기하셔서 점점점을 얘기하셨는데 뭐 솔직히 얘기하자면 악조건에서 오케이를 한 거지 우리가 지금 저기 그 친구의 그 어디 가서 뭐를 하든지 행사를 해도 어마어마한 그 계란지를 갖고 하는 입장인데 아마 그런 쪽에는 어림도 없는 뭐를 허락을 했기 때문에 영화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울 일이죠. 같이 저도 이렇게 저기 임용 씨가 나가줘서 음악이 또 이렇게 회자되고 그러면 더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하는 거로 정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. 그래 좋죠. 뭐 그냥 이미 우리가 내가 팬인데 또 이렇게 여기에 또 음악까지 깔린다. 나는 그냥 나도 모르게 아 했어요. 이건 대박 그랬다 혼자서 그런 탄성을 질렀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 내가 팬이니까
그런 게 좋을 수밖에 없겠죠. 네, 영화와 우연히 또 만들어진 곡과 또 그 곡을 부른 가수의 또 헤아림과 그리고 또 팬심을 가진 배우와 이런 모든 상황들이 이 소풍이라는 영화와 모래알갱이 인연을 만들어 왔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. 지금 믿기로 살다 죽었으면 싶다. 재밌게!